그게 누구라도 편지의 주인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. 여전히 그날의 페이지는 나를 흔든다. 전 조선으로 돌아왔어요.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거예요. 3월 10일 히카루로부터. 히카루. 나이는? 19살? 부모님과 내지에서 함께 살다가 얼마 전 조선으로 돌아왔어. 그 이유는?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. 그래. 그래서 지난번 약속에 나가지 못한 거야. 그건 히카루가 쓴 거야. 오랜만에 신인이 탄생합니다. 러류 작가에게까지. 폭발적이지. 나를 찾아오기까지 하시다니.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. 난 변명을 알고 있어. 매일같이 가혀요.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나도 같은 병을 알아요. 그래서 내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.